물어 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롯데푸드 깻잎 제육볶음 해리 제품이고요. 110g에 990kcal, 가격은 1000원짜리입니다. 자, 돼지고기 간 10%, 고추장이 한 8%, 좀 맵겠다. 깻잎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 6g, 꽤 높은 편인 거 양에 비해서 많은 거고요. 뭐 포화지방 뭐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나트륨도 24% 좀 높은 편이네요. 맛은 좀 짭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자레인지 20초 돌리시면 된다고 돼 있는데 돌려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건지 뜯어서 또 고추장 볶음밥에다가 이제 저기 뭐 삼겹살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뜯어서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 고기가 들어가 있고요. 깻잎은 뭐 따로 쌓이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좀 살짝 매콤한 맛에다가 뭐 돼지고기는 먹기만 뭐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런 제품에서 간단히 드셔보실 수 있는 이렇게도 매콤한 제품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또 맨밥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라면 같은 거 드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먹다 보니까 혀가 좀 매콤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네. 돼지고기도 적당히 들어있고 1000원짜리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니까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해가지고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뭐 깻잎이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뭐 깻잎 맛이 뭐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확장해보자. 시간도 너무 짧은데. 시간 때우기 끝.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